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는 남이분기점에서 진천터널까지 정체고 일축에서 모가 부근까지도 밀립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인데요. 목포요금소부터 정체가 시작이 돼서 부안까지 군데군데 정체가 되다가 석임제부터 본격적으로 밀립니다. 석임제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또 당진분기점에서 서해대교 사이 모두 20km 넘게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오늘은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누구 입에서 나온 어떤 말? 현 변호사 누굽니까? 어떤 말입니까? 저는 뭐 여기 어차피 이준석 대표 얘기할 것 같으니까요. 굉장히 세게 발언을 하는 게 한 게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SNS에 올린 건데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 이게 사실은 이제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문제를 얘기하거나 그 뭐 가처분 얘기 이런 나올 때마다 아 나는 민생 경제에 바쁘고 그 관여할 그 관심이 없다. 볼 시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치 문제는 그렇죠. 이렇게 정치 말하죠. 문제. 근데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 뭐 그 문자 나왔을 때도 그렇고 지난번 의원총회 전후에 초재선들한테 전화했다는 얘기도 나온 거 보면 이제 그거 아닌 걸로는 대부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유 제가 지금 뭐 경제 민생 뭐 밥 챙기는 거 바빠가지고 뭐 다른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뭐 챙길 시간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믿는 국민은 제가 보기에 1%도 없어요. 예. 예. 오히려 그냥 그 말을 한 거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지칭한 걸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센 얘기죠. 미친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그렇죠. 미친 알겠습니다. 사람이라는 얘기를. 아니, 이게 좀 저도 좀 김준석 대표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너무 이정훈, 말 발언 센 게 아닌가. 이정훈 박사는 어떤 한마디? 우리 당은 박수의 힘이 아니다.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을 그 사실상 추대하는 과정에서 예. 뭐 박수로 다 이제 승인을 결국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반대 의견 제기한 분들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묻힌 채로 그냥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비밀 투표를 왜 하지 않았을까? 결국은 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밀 투표했다가 혹시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자, 그래서 이게 윤핵관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어, 사실상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적인 지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거칠게 지금 몰아가고 있다. 계속해서. 그건 좀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군가는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찬성하는 박수 소리 데시벨과 반대하는 박수 소리 데시벨을 측정해서 더 센 데시벨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화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렇게 몰고 가야 됐겠는가. 저는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도 반발이 두려운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본인들이 하는 것이 명분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얘기 나온 김에 아닌가. 아까 현근택 변호사가 그 정진석 부의장을 뜬 인물로 꼽으면서 제가 아니 가처분 시정 또 낸 거 혹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받아들일 거라고 본다.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보면 알잖아요. 당원당규 한번 바꾸는데 또 뭘 바꿔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법원에서는 지난번에 비상상황 아니다. 네. 그다음에 전국민이나 전당대회에서 뽑은 당대표를 그 밑에 하위다인 전국위에서 이걸 바꾸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그거였는데. 위배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상황이라는 건 현재 상황에 맞게 이제 법을 규정했으니까 예, 예.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문제 남는 거죠. 여전히 전국민이나 전당대회에서 뽑은 당대표를 그 하부단인 전국위에서 지금 당헌당규를 바꾼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는 이 전국위뿐만 아니라 전당대회에서도 당을 바꿀 수 있는데 원래는 전당대회 권한이에요. 그거를 전국이 위임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가처분은 또 받아들일 거라고 네. 보잖아요. 네네. 또 받아들여지면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법률적으로. 법적으로는 없죠. 지난번에도 없었어요. 지난번에도 법적으로는 이거 아니, 그럼, 뒤로 돌아가서 그냥 최고위 했으면 돼요. 그러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네. 체제가 못 가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지난번에도 주호영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받아준다 해도 과거로 돌아가서 핵심이 이거잖아요. 이준석 대표를 돌아올 수 있게 하느냐 아니냐. 예,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 죽어도 못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걸 안 할 방법이 뭐가 있죠.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처분을 안 받아주면 원래는 간접관계라는 걸 해요. 안 지키면 하루에 100만 원, 하루에 1000만 원 물리거든요. 아, 돈 내가면서라도.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죽자고 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이준석 대표 쪽에서 철 수 있는 게 직무대행자를 법원에서 선정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또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가자 그러면 예. 일반 회사는 그렇게 가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러고 가자 그러면 거의 이제 정치는 진짜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변호사가 와가지고 하거나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 뭐 받아주면 어떻게 갈지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 박사는 그러면 만약 가처분이 다시 인용된다면 어떤 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길이, 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최고위원회로 복귀. 그럼요. 새 원내대표 뽑아서 그 사람이 새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복귀하고. 그건 이제 나중 6, 6개월 일인 거고요. 징계 끝나고 그렇죠. 나면. 나중 일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지금 정적수가 부족한 부분은 그건 전국위에서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예. 저는 이 과정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거칠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는 이유가 사법부는 결국 헌법하고 정당법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헌당규만 고쳤죠. 그런데 당헌당규를 고쳐서 그 헌법하고 그 정당법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예.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조인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뭐 이 부분은 두 분 의견이 똑같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짚어보고 14일 이후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고발 얘기 좀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선거운동 과정에서 말꼬투리 잡아서 기소해 윤 대통령 당신도 후보자 시절에 이렇게 이렇게 말을 잘못했어 똑같이 지금 고발한 거였고요. 김건희 여사 건은 뭐 여러 가지 건 묶어서 특검법을 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박사님 이거 보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써볼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손해볼 거 없거든요. 예를 들어 특검법 발의했는데 이게 뭐 법사에서 처리가 안 됐다. 또는 대통령이 뭐 이제 법 통과 이후에 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손해볼 게 없다. 이렇게 예. 지금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이슈가 뭐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뭐 여러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호기심을 상당히 많이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인구에 회자되게 만들기만 그렇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그 어떻게 보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물론 이제 이런 그 특히 비선 관련한 얘기들이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추석 밥상에 올려놓겠다. 그 의도가 더 컸다라고 그렇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성공한 그런 이제 전략을 저는 구사를 한 거다라고 좀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걸 길게 끌고 갔을 때 과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민주당에. 그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현 변호사. 저는 오히려 길게 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마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특검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이나 측에서 보면 몇몇 분들은 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 정리를 해야 된다. 가족 문제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선거가 멀었어요. 근데 이제 내년 정도 넘어가서 보세요. 선거가 이제 1년 정도 앞에 두고 오면 국민의힘 중에 수도권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흔들릴 거예요. 아, 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막 50%, 70%, 80% 가면. 그럼 문제 없는데. 아, 문제 없어요. 예. 근데 지금 30%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거기에 제일 아킬레스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아, 이거 정리해야 된다. 지금 특별감찰도 없고 민정수석도 없고 대통령 부속실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라도 해야 되는데 특검이 있으면 아마 적극적으로 찬성은 안 하겠죠. 근데 결사 반대는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건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국민들의 여론이 제가 보기에 특검법 야당 입장에서는 여론이 안 받쳐주면 절대 못 갑니다. 그런데 예, 예. 여론도 제가 보기에 아마 찬성 여론이 훨씬 높을 거예요. 문제 있다. 그리고 손 놓고 있으니까 감찰관도 이미 안 하고 그러면은 뭔가 제어하는 게 필요한데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중도 성향이나 이런 분들은 흔들릴 수 있다고 보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쌍특검. 그렇죠.
네. 대선 과정에서도 본인에 대한 의혹 특검 받겠다는 식의 표현을 한 바 있다라고 다시 네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여러 의혹 특검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 쌍특검을 하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국민의힘이 안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던져놓는 거죠. 선제적으로 이제 일단 선제 공격을 해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이제 획득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어찌 됐건 이재명 대표는 쌍특검까지 들고 나오면 국민의힘은 거부하기 더 어렵지 않을까요? 거부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 김건희 특검 특검법은 뭐 국민의힘은 결사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것도 꼭 뭐 좋은 선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찌 됐건 그런 기조 하에서 뭐 결국 이제 뭐 이재명 대표 특검을 함께 하자는 얘기는 이것저것 다 하자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국회 그 의사결정 구조를 그동안 이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인 다수예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 다 예,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특검법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상임위원회들도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함께 움직여가면서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의사결정 과정도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다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증인 소환, 증인 예를 들어 채택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귀결될 그렇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절대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쌍특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변호사는? 저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 보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들을 오히려 지금 이렇게 뭐 그 방송에서 나와서 말 한마디 가는 것도 기소하고 있는 예. 상황이면 다른 것들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다른 걸 다 차라리 특검을 넘기자고 하고 지금 말씀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는 뭐 학력 문제도 저 전혀 안 되고 있죠. 뭐 축구 조작도 안 되고 있으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그럼 다 같이 특검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고 말씀처럼 사실은 아마 이렇게 나갔을 때 국민의힘이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법사위 통과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뭐 여론이라는 게 결국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국민의힘도 아마 여론에 신경 안 쓸 수 없을 거다. 그럼 이거 언제까지 계속 뭐 안 된다. 뭐 그냥 뭐 물귀신 작전이냐라고 하긴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팩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거부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거부 안 하면 결국은 그 특검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모르죠. 정치적으로 모르겠는데 이건 아마 특검을 받아주면 결국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선 긋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 긋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도 과연 윤핵관들이 뭐 당을 장악하고 있느냐 아니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여론. 국민 여론이 선거가 다가갈수록 예전에도 보면 막 여론 안 좋아지고 그러면 대통령 막 탈당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처럼 여론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서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선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자기들끼리만 얘기하죠. 나중에 가면 이제 방송 나와서 막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민 여론도 그렇고 야당의 요구도 이렇다면 전격적으로 좋다. 김건희 내 부인의 법적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하다. 특검을 받자라고 나갈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 갈라서는 밖에 없죠. 아까 말씀처럼 서초동 살고 이제 관사에 되고 따로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 선거 과정에서 하는 거나 이렇게 보면 다 막아왔거든요. 장모에 대한 것도 그렇고 다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 하면서 상식과 공정 많이 얘기했지만 항상 내 편. 나랑 가까운 사람과 아닌 사람 함께 구분해 왔거든요.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하는 것도 보세요. 예, 예.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가까운 사람이라 하면 예, 그렇게 하겠어요? 예. 특수부 검사랑 똑같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잘라야 된다. 근데 이렇게든 저렇게든 방법을 여러 가지 가리지만 결국은 목표는 자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 하는 것도 비슷하고 알겠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뭐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바뀌기까지는 않아요. 그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렇게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부부간에 뭐 하여튼 그 관계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래서 일각에서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윤 대통령도 어떻게 어쩌지 못하는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상황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전반적으로 이 그동안 이제 집권 이후에 이렇게 일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예.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걱정이죠. 이제 걱정인 거고,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심지어 여당조차도 함께 동참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이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그때 한꺼번에 터져버리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관련해서는 특검법 지금 처리 문제 이전에 예. 빨리 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 차원에서 공적 관리 시스템을 빨리 마련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네. 생각합니다. 자, 좀 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 이렇게 사법적으로 양쪽이 다투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 뭔가 정치의 변곡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연말 안에 정기국회 과정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기소에 대한 글을 쓰면서도 재차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극적인 변곡점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그게 저도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영수회담 1대1로 만나자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에 일단 여당이 좀 정리되면 당대표들 뭐 만나자는 다 건데 여당이 지금 당장 정리가 간단치 않잖아요. 예, 누구랑 예. 만나야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정기국회 이제 시작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대표도 좀 만나서 풀고 야당 대표도 좀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가 보기에 너무 좀 정치라는 게 결국 만나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항상 얘기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만나시고 야당 대표도 만나시고 나중에 야당이 저 여당이 어느 정도 정리돼서 지도부가 생기면 또 3자 다 같이 도 만나고 여러 번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야당 지도부와 만날 생각이 있는지 그 사실은 어찌 보면 그래도 만나야 되거든요. 아무리 뭐 법적인 쟁점 만나야 되는데 하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낮을 정도가 아니라 별로 없다. 아니 지금 여당 내 당내에서도 지금 그게 안 되는데 지금 예. 야당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럼 정기국회 지금 여당이 집권한 이후에 이 법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저 법 저렇게 바꾸겠습니다. 했던 거 아무것도 못 바꾸게 되지 않을까요? 뭐 법이 되겠어요. 지금 뭐냐면 아니 근데 저는 그 법보다 예를 들어서 이번 정기국회 뭘 하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 보통 시작하면 뭐 국정 어젠데도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 이런 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 이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하겠습니다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런 걸 발표한다 해도 국민들이 또 언론이 관심이 없어요. 당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정기국회도 뭐 아마 막판까지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러니까요. 예산 막판 통과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변곡점이 있을까? 별로 가능성 없다? 어떻게 보세요? 없음. 없음. 흐림. 그렇게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쪽 편에서는 뭐 서로 공통적으로 민생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러면 민생을 접점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국민적 기대가 없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사실은 민생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이 지금 실제로는 내막적으로는 예. 더 앞서 있는 상황이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면 자체가 지금 윤석열 대 이재명 그 구도로 지금 딱 그 다시 가버린 상황이어서 예. 이게 다시 뭐 거꾸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논평합니다만 참 마음은 매우 무겁습니다. 사실 이 국정개혁 과제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또 여야가 대타협을 해야 하는 과제가 많거든요. 한 걸음도 못 걸어가는 몇 년이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 게 가장 참 안타깝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네요. 자, 정관용 시사본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들으셨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머틀디 크루가 부른 홈 스윗 홈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